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AI 하주입니다. 멋진 바닷속 풍경 어떠세요? 이 영상은 100%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AI 툴 참 다양하죠? 그 많은 AI 툴 언제 다 배우나 싶죠? 걱정하지 마세요. 챗GPT로 가장 쉽게 영상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과정에서 배울 툴은 챗GPT, 레오나르도 AI, 젠3, 11랩스, 스노 AI, 그리고 캡컷입니다. 모든 툴을 깊이 있게 배우기보다는 챗GPT를 활용해 영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AI 툴이 그러하듯 일정 토큰을 사용하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료 결제하지 마시고 무료로 사용해 보다가 유료 결제가 필요할 것 같으면 결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AI 도구를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툴을 활용해서 영상 만드는 법은 총 4개의 챕터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챗GPT와 레오나르도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을, 두 번째, 젠3를 활용해 영상 만드는 법을, 세 번째, 11랩스와 스노 AI를 활용해 내레이션과 배경음악 만드는 법을, 네 번째, 캡컷을 활용해 간단하게 편집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늘 그러하듯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생성하는 법부터 시작합니다. 구글 창에 챗GPT라고 칩니다. 구글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문의 링크를 눌러 접속해주세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챗GPT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직 구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 클릭하셔서 구글 아이디부터 만들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 구글 아이디는 필수여서 구글 아이디는 무조건 만든 후 과정 따라와 주세요.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면 나의 구글 계정이 뜹니다. 구글 계정이 하나이신 분들은 계정이 하나만 뜰 거고 여러 개이신 분들은 저처럼 여러 개가 뜰 텐데요. 그중 가입을 진행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하단 대화창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 챗GPT와 아이디어 회의부터 해볼게요. 저는 핑크 돌고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핑크 돌고래 서식지를 물어봤는데요. 무엇으로 영상을 만들지가 고민이시라면 그것부터 챗GPT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버섯과 관련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 버섯 종류 알려줘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챗GPT에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왼쪽 상단에 챗GPT를 클릭하시고 새 채팅으로 시작하세요. 주제별로 다른 대화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아마존 강에 있는 핑크 돌고래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챗GPT 무료 이용자는 이미지 생성이 불가했는데요. 챗GPT가 업데이트되면서 무료 이용자도 이미지 생성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어요. 다만 제가 무료 계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본 결과 이미지 생성은 토큰을 많이 사용해서 이미지를 하나나 두 개 생성하면 시간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특정 이미지 한 장이 필요해서 빠르게 생성이 필요하다면 챗GPT로 빠르게 이미지 생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번 과정처럼 이미지를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 때는 챗GPT로 이미지를 생성하시는 것보다 다른 무료 AI 이미지 생성 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챗GPT 플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챗GPT의 무료 플랜과 플러스 플랜의 가장 큰 차이는 최신 모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제를 하면 훨씬 많은 양의 GPT-4o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늘 강조하듯 챗GPT가 처음이신 분들은 무료 플랜으로 챗GPT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후 챗GPT를 계속 많이 사용하실 것 같으면 유료 플랜을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레오나르도 AI 사용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레오나르도 AI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무료 AI 이미지 생성 툴 3개를 소개하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원 가입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창에 레오나르도 AI라고 칩니다. 맨 위에 있는 레오나르도 AI를 클릭합니다. 사이트 중앙에 있는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챗 GPT와 동일하게 구글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구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본인의 구글 계정을 클릭합니다. 레오나르도 AI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저네임 부분은 본인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게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닉네임 치는 부분 하단에 유저네임 available이라고 떠야 사용 가능한 닉네임입니다. 이후 하단 부분은 무엇에 관심 있냐는 질문인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아트 클릭하고 넘어가실게요. 체크하는 질문 두 개 중 위의 질문은 마케팅 메일을 받겠냐는 거니까 체크하지 마시고 아랫부분은 18세 이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보겠냐는 질문인데 원하시면 체크,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체크를 안 했지만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크를 안 하면 선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어도 귀찮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넥스트 부분 눌러주시고요. 이 질문은 너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어서 AI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맨 앞 버튼 클릭하고 넘어갈게요. Done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약관 동의 창이 뜨는데요. 약관 동의를 해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Accep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왼쪽 메뉴에서 이미지 크리에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상단 Type of Prompt 창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가 어렵잖아요. 우린 ChatGPT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ChatGPT를 켜시고 왼쪽 상단 ChatGPT를 클릭 후 새 채팅을 누릅니다. 레오나르도 AI에 사용할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쓰고 이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ChatGPT가 말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레오나르도 AI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미지 생성 전 왼쪽 메뉴 창에서 이미지 비율을 16대 9로 체크해주세요. 참고로 16대 9 이미지로 요청하는 건 현재 젠3가 16대 9 비율만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젠3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6대 9 이미지로 요청하세요. 참고로 프리셋 스타일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이미지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AI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우선 기본 설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후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가운데 두 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체크 사항을 체크 안 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AI가 어떠한 이유로 이걸 선정적인 콘텐츠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클릭 투 뷰를 누르면 이미지를 볼 수 있으니 이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릅니다.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돌고래로만 영상을 만들기에는 심심할 것 같아서 수중도시에 있는 분홍색 오두막 이미지를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챗GPT에 레오나르도 AI용 프롬프트를 요청하고 이를 복사해서 레오나르도 AI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줄게요. 두근두근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요? 짜잔! 멋지고 다양한 분홍색 오두막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저는 수중도시, 분홍색, 오두막 정도의 키워드만 특정해서 이미지를 요청했는데요. 조금 더 특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같이 특정해서 ChatGPT에 프롬프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오른쪽 하단 저장 버튼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생성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미지를 영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끝내려고 했으나 제가 젠3를 테스트해보니 반쪽짜리 돌고래로는 젠3가 멍청한 영상밖에 못 만들더라고요. 프롬프트를 수정하며 테스트해보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사실 AI 툴 특성상 불확실한 부분이고
우린 젠3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반쪽짜리 돌고래보단 전체가 나온 돌고래 이미지가 헤엄치는 돌고래 영상을 만들기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돌고래 이미지를 새로 생성했어요. 여러분도 본인의 의도대로 영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영상화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더불어 팁을 말씀드리자면 AI로 영상화 작업을 할 때 항상 랜덤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더 기발하고 재밌는 작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화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밀도 있게 다룰게요. 이미지 생성으로 돌아갈게요. 새로운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챗GPT에 레오나르도 AI용 프롬프트를 요청하고 이를 복사해서 레오나르도 AI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짜잔! 제가 원하는 분홍 돌고래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돌고래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챗GPT와 레오나르도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젠3를 활용해서 영상화를 해보겠습니다. 젠3 사용법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게요. 아직 AI 하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